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저의 최애 스킨케어템 구달 청귤 비타씨 잡티 세럼, 저의 공병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한 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피부에 얘가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구달 청귤 세럼 영어방입니다. 회사원 A 채널에서도 수차례 강추를 해왔지만 일본 채널에서도 제 영상에서 구달 청귤 세럼이 한번 나오니까 그 다음날에 바로 일본에서 최고 큰 온라인 쇼핑몰에서 1등을 얘가 먹어버립니다. 하루 반짝한 게 아니고 서너 달 갔나? 두 달은 강제로 일본 진출을 하게 되시고, 두 달은 돈 버시고, 여튼 클리오는 지금 성수동에 빌딩 짓고 계시고, 저 나름대로 제 외화벌이에 이바지 한 거는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얘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품력이 받쳐주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롱런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화장품 소비자, 한국 소비자 여러분들도 후기 댓글 두 통째요, 몇 통째요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본인께서 안 좋았으면 외면하셨겠죠. 청귤 세럼 영업 왕인 회사원이 오늘은 셀럽에게 이 청귤 세럼을 영업해보려고 합니다. 홍현희님이 놀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계 섹시 개그우먼이자 아주 치명적인 여자에서 그때의 샛별 나날이 루이즈가 갱신되는 여자 개그우먼 홍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컨투어링. 내 얼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다 잘라버려. 기초보다는 파운데이션 오래가는 거, 색조 오래가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기초 제품은 남자 것도 그냥 발라보고 한 번, 두 번 끝내고 화장하고 자고. 왜냐면 결혼 전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는 술 한 잔 더 먹는 게 낫더라고. 약간 아빠 스타일. 요거 써보시기 전에 우리 왜 이따만한 기계로 진실의 사진 찍잖아요. 나 했잖아. 아, 그렇게 내 얼굴에 그렇게 잡티가 많아. 저는 그 파란 사진이 50년 후인 줄 알았어요. 나도. 지금부터 홍현희님의 비포 자료. 붉은기도 빨강, 피부 타입은 건성. 건성이야? 여드름 난 거 보고 지성 제품들을, 기초 제품을 많이 이때까지 써봤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더 건성이 됐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수분 부족형, 그치. 여드름. 노화 관련은 노란불. 피부톤 관련도 노란불. 불. 아무래도 붉은기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색소침착, 브라운, 중간쯤인데 피부톤이 많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네요. 여튼 요게 홍현희님의 비포 사진이었습니다. 제 것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 몇 병 비우고 나서 요거를 찍은 거거든요. 이게 일단 1년 동안 사용한 애프터이자 비포인 거죠. 피부 나이 28이라고? 그래서 피부 나이 저 싫어해요. 저도 별로 안 믿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졌어. 토탈 작년에 되게 나빴던 것 같은데 올해는 초록이라고? 당황스럽네. 주름도 초록. 지금 계속 당황스러워. 네. 멜란 표피층 색소 침착이 노랑 정도. 그리고 멜라닌 결과가 엄청 좋습니다.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내 피부가 이렇게 좋을 리 없는데. 딱 봐도 이제 붉은기 사진이랑 브라운 색소 사진이랑 붉은기가 훨씬 더 많죠. 제가 붉은기는 조금 심한 편으로. 원래 또 아까 좀 그런 게 있다고 하시니까. 피부톤이 되게 좋아졌다고. 무슨 피였어요? 어머, 피부톤 저렇게 안쪽으로 쫙 붙은 거 봐. 다크서클도 좋다고.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을 리가 없는데. 이거 지금 다른 사람 데이터 보고 얘기하시는 거일 정도로 못 믿고 계세요. 솔직히 지금 이거 찍은 게 제가 몇 번 이 기계로 사진을 찍어봤잖아요. 지금까지 중에 최고 좋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진 내 피부에 만족합니다. 그냥 평범한 애프터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고 해도 전 만족해요. 여기서 저는 더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1년 전에 해봤던 거랑 올해 비포로서 지금 찍었던 거를 결과를 비교해보니까 수면 잡티가 작년에는 23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11을 절반이 줄은 거예요. 어머. 그리고 어린 잡티도, 그러니까 색조 침착이죠. 이거 25였던 게 반토막이 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써오던 얘랑 그리고 새로 나온 톤업 크림을 같이 썼을 때 얼마나 좋아질지 한번 봅시다. 두 달 사람들이 이거를 쓰고 더 좋아져보래. 그래, 톤업 이거 요게 사실 자외선 차단제이자 톤업 크림이자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쵸. 청귤 비타씨 잡티 세럼에 잡티 잡는 기능까지 들어있는 거라서. 맞아.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쓰면은 1.8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얘는 그냥 피부 겉에다가 하얀색으로 칠해줘서 밝혀주는 애가 아니라 피부 속부터 밝혀주는, 잡아주는. 네,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이자 톤업 크림이자 메이크업 베이스다. 과연 제 결과가 1.8배가 나왔을지. 오, 너무 궁금하다. 첫날인 거죠? 첫날이에요. 새거네요. 새거네요. 새거요.
자, 요렇게 첫날을 시작하셨고 아 진짜네 턱 쪽에 그분이 다녀가신 흔적이 좀 있고.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 게 정상이었지. 네. 원래는 여기 색소침착 입술 입가 요런데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보자 이랬는데 아 토너 크림도 정리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맞아 그런, 그리고 모니터에서 맞아 블루라이트랑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 직장인분들 매일 컴퓨터에 앉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엄청 쐬고 있는데 뭐 어차피 자차 기능도 있고 하니까 집안에서 발라서 안 좋아봤자 뭐 밑져야 본전일 테니까 이때부터 조금 자신감 생겼어. 또 이게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작아지더라고. 분들 이거는 잠옷이에요? 잠옷이에요. 커플 잠이에요. 제이슨 걸 제가 입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우선 이런 촉촉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바르고 나서 더 촉촉한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아. 어머 이건 웬 색동 옷이에요? 옥동자 옷이라고. 나 지금 세수하고 그냥 바로 찍으러 왔어요. 너무 간편하더라고. 그거 이제 저녁 용을 한번 발라봤어요.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비타민 C랑 시너지 효과가 좋다는. 지금 옷보다 얼굴이 더 빛나잖아. 이런 옷은 어디서 사요? 선물 하나 해드려야겠네. 브랜드 옷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떨어지더라고. 침대. 버버리도 좋아하시나 봐요. 밝아졌어 사람 자체가. 어머 이게 좀 보여줘봐. 나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윤기가 잘잘잘 흐르면서 이때가 한 5일? 5일 정도 이제 열심히 좀 써봤을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이 해주는 샵에도 들고 가셨구나. 이 케이스도 너무 봄 같지 않아요? 선생님 이제 토너 크림을 발라주시거든. 어머, 봐봐. 토너 크림 바른 피부. 이거 네. 어플도 아니거든. 표정도 점점 밝아지고 있어. 그리고 이때 얼굴 되게 많이 부었을 텐데.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강연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청귤 토너 크림을 한번 얼마나 요날 요거를 쓰고선 메이크업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베이스가 그대로인 거예요. 수정 한 번도 안 한 거야. 네. 베이스 메이크업이 수정하자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밖에서 요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 그대로인데? 입술은 그대로 있어 이.. 네 입술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어머 뭐 먹느라고 특히 여기 중요하거든요. 바르고 볼터치한 요 라인이 살아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한데 안 무너졌어. 괜찮은데? 패드를 팩처럼 요 입 옆에 아직 남아있죠? 있어 지금 이제 막 뜯었나봐. 붉게 됐어 막. 아 이거 진짜 여기 잘 사라질지 모르겠네요 얘가. 그래 나도 여기 뾰루지에 올려놓잖아 항상. 팩터 쓰셨구나. 한번 집중적으로. 왜냐면 사람이 여러분 해봤는데 좋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게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조금 오늘 스킨케어 열심히 못했다 했을 때 죄책감 돌기용으로 이거 많이 썼어요. 오후 3시냐? 아니요 밤 3시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세수를 못하고 일을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저는 오늘 첫 세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모니터 너머로 냄새가 전해지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래 지금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냉장고에 있으면 더 좀 시원하게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짠. 지금 이 상태만 봐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솔직히. 내 눈에는 이게 인기 있는 제품인 이유가 향기에 호불호가 없어. 조금 여기 이제 작아진 느낌이야? 뭔가? 조금씩 이 청귤 세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얘 앞뒤로 뭘 써도 다 얘는 잘 어울려. 참 친화력이 좋은 애네. 앞뒤 누굴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들어와 내가 다 맞춰줄게. 맞아요. 웬만한 뭐 수분 라인들은 얘랑 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 너무 완성된 느낌이 들어서 벌써 반병 다 쓰세요? 반병 썼어요. 좀 많이 썼어요 저는. 몇 펌킨 정도 쓰세요? 저는 한 3번? 왜냐면 저는 이제 아예 몰랐던 무지했던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막 써보는 거지. 그렇게 바르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찍은 거 자신 있었다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앞쪽에 오히려 전 트러블이 있어요 좀. 그래서 난 여기 몸에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야. 그냥 이거 청귤 세럼까지만 발랐던 거야 아까? 세럼이랑 타사 크림. 타사 제품들이랑도 잘 어울려요. 그게 좋은 거야. 화장 때는 너무 많은 제품 샘플이 많은데 맞아요. 어떤 거와 어우러지냐 그것도 중요해. 이걸로 오늘 아침 스킨케어 끝. 들어가면 되나요 선생님? 들어가시죠. 자 가운데 괜히 너무 떨린다 이거 막. 그때보다는 좀 그래도
먼저 홍현희님 결과입니다. 표피층 색소침착, 피부 겉 어린잡티가 옅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전체 평균 3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이마, 코, 양 볼에서 색소침착이 옅어졌습니다. 붉은기는 감소됐습니다. 14에서 8로 전체적인 붉은기 수치가 줄어들었고요. 피부톤은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건데요. 사용 후에 전체적으로 약간씩 수치가 높아져서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홍현희님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본 부분도 있습니다. 피부 표피층에 올라온 브라운 색소는 소폭 상승했어요. 아마 어린잡티의 변화를 보완하는 결과인 것 같고요. 멜라닌은 각 부위에서 약간씩 변화가 있었는데 전체 평균으로는 꾸준 사용 전후가 동일했습니다. 다음 저의 결과입니다. 어린잡티는 얼굴 모든 부분에서 약간씩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멜라닌도 코랑 양볼에서 특히 약간씩 줄어들었고요. 붉은기도 7에서 4로 얼굴 전체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광채도도 좋아졌습니다. 이건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결과인데 그래프를 뚫고 나가고 있죠. 피부톤도 얼굴 전체적으로 살짝살짝 밝아졌고요. 다만 저도 홍현희님처럼 브라운 색소는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각 부위별로 약간씩 변화는 있었지만 평균을 내면 비포 애프터가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요 사진 비포 애프터를 보면 여기, 여기 요런 데가 살짝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보다 1년 전 결과랑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올해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막 줄어들었다 이건 사실 그런 제품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지금 너무 우리는 무였으니까 너무 흥미롭고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놀라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큰 변화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거는 감히 제가 1년 쓰신 분 앞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들이밀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회로 꾸준히 좀 계속 한번 써봐서 그 리뷰를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솔직히 작년에 처음 얘를 만나고 나서 네. 2주 챌린지를 했던 거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쓰면서 누적된 게 그래서 요 시점에서부터 다시 큰 차이는 그치. 없었지만 앞으로 또 1년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변화가 이제 확확 저도 1년 동안 써서 요 정도 피부가 된 거에 나름 만족을 합니다. 저도요. 저도 만족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홍현희님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팔로우 거기에다 제가 리뷰를 많이 할게요. 예. 혜선 A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까지 설정해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혹시 H는 있나요? 혜선 H? 없어요. 그 자리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쓰세요. 안녕. 안녕. 빠잉.